문법 3에서는 인칭대명사에 관한 얘기를 해볼까요? 인칭대명사 아시죠? 나, 너, 우리, 그들, 뭐 당신 이런 것들을 문법 용어로 이제 인칭대명사라고 합니다. 러시아어 인칭대명사를 제가 소개를 여러분들한테 하겠습니다. 우선 인칭은 1인칭, 나를 1인칭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너를 2인칭이라고 그러죠. 너나 당신. 그 다음에 3인칭은 그 사람, 그들, 그 여자 또는 뭐 그것 이런 것들을 3인칭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근데 그것에는 단수와 복수가 또 있겠죠. 그러니까 인칭대명사의 범주에는 1인칭, 2인칭, 3인칭이라는 그런 범주가 있을 것이고 단수냐, 복수냐라는 것을 또 표현하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걸 제가 형태를 놓고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나라는 러시아어 인칭대명사는 야입니다. 야. 대학생이 스투젠트라고 우리가 문법 앞에서 배우면서 공부했죠? 나는 대학생이다. 야 스투젠트. 러시아어에서는 비동사를 쓰지 않습니다. 현재형에서. 그래서 야 스투젠트 이렇게 하면 I'm a student 이런 문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뜨이는 너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너는 대학생이다. 뜨이 스투젠트 이렇게 하면 되죠. 그다음에 3인칭인 경우에는 남성일 때 온, 여성일 때 아나, 중성일 때 아노 이런 인칭대명사가 사용이 됩니다. 다시 한번. 남성일 때 3인칭 단수 온, 여성일 때 아나, 중성일 때 아노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온은 제가 남성이라고 했지만 그 남성이 실제로 사람일 수도 있고요. 사람 아닌 것도 남성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TV, 러시아어로 텔레비저 이렇게 쓰거든요. 텔레비저로는 형태가 남성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TV를 만약에 인칭 대명사로 받고 싶을 때 우리는 온으로 받아야 됩니다. 온. 그 다음에 그 대상이 여성인 경우에는 물론 아나 여성으로 쓰겠죠. 그런데 팬이다 그러면 루치카예요. 이런 팬, 루치카. 아로 끝나니까 루치카도 만약에 인칭대명사로 우리가 대신한다면 아나 이렇게 받아야 됩니다. 때문에 아노는 물론 사람은 없겠죠. 중성이니까. 중성 명사인 경우에 뭐 창문이 아크노 이렇게 오로 끝나는 것이 중성이었거든요. 아크노는 아노로 받으면 됩니다. 거기까지가 단수입니다. 그다음에 오른쪽 칼럼에 있는 게 복수입니다. 우리들은 우리는 할 때는 그 인칭대명사가 we. 그다음에 당신들은 할 때는 we. 그리고 한 사람이더라도 존칭으로 그러니까 반말이 아니라 너는 하지 않고 선생님께서는 또는 당신께서는 이렇게 한 분을 높여서 부를 때는 그때도 역시 we라는 인칭대명사를 씁니다. 그래서 we는 여러분들일 수도 있고 당신일 수도 있고 너희들일 수도 있고 복수일 수도 있고 존칭으로 한 명을 뜻하기도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복수형은 한 가지입니다. 그것이 사람이든 사물이든 그들 그것들은 다 아니 이렇게 됩니다. 이 인칭대명사를 여러분들이 배우지 않고 러시아어를 더한 걸음 앞으로 나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건 이제 외우셔야 되는 거죠. 이런 거는. 다시 한번 나는 야. 너는 뜨이. 3인칭 단수 남자 온 여성 아나 중성은 아노. 그다음에 복수형에서 우리들은 머이. 당신 한 사람이거나 또는 여러분들은 복수 지칭할 때 역시 we. 그다음에 그 사람들은 또는 그것들은 이렇게 사람과 사물을 다 표현하는 3인칭 복수형은 아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단어들 중에서 스튜젠트 같으면 온 이렇게 되겠죠. 만약에 받는다면 그 사람은 대학생이다. 온 스튜젠트 이렇게 문장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팬이다. 루치카. 루치카를 인칭대명사로 받는다면 아나라고 받아야 될 거다. 근데 팬하고 뭐
연필 이렇게 두 개가 있다면은 펜하고 연필을 그것들로 만약에 우리가 받는다면은 그때는 복수가 되니까 아니 이렇게 되겠죠. 인칭대명사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그런 내용입니다. 문법의 네 번째 사항, 소유대명사 편입니다. 소유대명사는요, 우선 이제 예부터 말씀을 드리면, 나의 집, 나의 자동차, 뭐 우리말로 하면 내집 또는 내 자동차 이렇게도 되겠죠. 그러니까 그때 나의 집, 나의 자동차에서 그 명사 앞에 붙는 소유관계를 나타내는 그 단위를 우리들은 소유대명사라고 부릅니다. 어떤 문법체계는 그것이 형용사처럼 변한다고 해서 소유형용사라고 쓴 것도 있습니다. 소유형용사, 소유대명사. 그것은 다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소유대명사라는 표현을 이 책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것 역시 여러분들이 자주 쓰시겠죠. 왜냐하면 뭐 우리들의 집, 우리들의 문제들, 뭐 우리들의 재산 이런 거할때 온갖 명사 앞에 이런 표현들이 붙을 테니까요. 그것을 여러분들하고 함께 이제 배우게 됩니다. 남성의 경우를 한번 볼까요? 나의 것할때 남성 단수는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이. 그다음에 하나 건너뛰어서 여성 단수에서 나의 무엇 무엇 할 때는 마야. 중성일 때는 마요. 이렇게 변화합니다. 그래서 내집할 때는 모이 돔. 나의 펜할 때는 마야 로치카. 내 편지 할 때는 마요 피스모.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각각 소유 대명사가 변화합니다. 너의 것은 어떻게 되는가? 뜨보이가 원래 기본형입니다. 그다음에 뜨보이의 여성형은 뜨바야. 그다음에 중성 형태의 단수형은 뜨바요. 이렇게 변화합니다. 그래서 너의 집 그러면은 뜨보이 돔. 너의 펜 하면은 뜨바야 루치카. 너의 편지 뜨바요 피스모. 이렇게 됩니다. 한편 그것도 나의 것뿐만 아니라 뭐 우리 것 또는 뭐 당신들의 것 이런 게 있겠죠. 그래서 우리들의 것할 때는 남성 단수형은 나쉬. 그러니까 그 칼럼의 가운데쯤에 있는 우리의 괄호 안에 이렇게 들어있는 그 표현입니다. 나쉬. 그다음에 여성형일 때는 우리들의 것할 때는 나샤. 그렇게 해서 샤 다음에 아가 붙고요. 그다음에 중성형으로 우리들의 무엇 할 때는 나, 쉐 하면서 예 형태가 붙습니다. 또, 당신, 내 또는 여러분들의 이런 표현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 경우에는, 남성인 경우에는 와쉬, 여성인 경우에는 와샤, 중성인 경우에는 와쉐, 이런 표현을 붙여서 써야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명사 앞에 나의 것, 너의 것, 당신의 것, 우리들의 것할때 그렇게 수식되는 소유의 관계를 나타내는 문법의 단위를 우리는 소유대명사라고 한다. 소유대명사는 나의 것할 때는 모이, 너의 것할 때는 뜨보이, 우리들의 것할 때는 나쉬, 당신의 것할 때는 또는 당신들의 것할 때는 와쉬 이런 형태로 되어 있다. 그것은 원래의 형태, 뒤에 남성 명사 단수가 올때 사용되는 형태이고 그 뒤에 여성과 중성이 오면 각각 다르다. 여성일 경우에 모이는 마야, 중성일 경우에는 마요 이렇게 변하고요. 뜨보이는 여성일 경우에는 뜨바야, 중성일 경우에는 뜨바요 이렇게 변화합니다. 나쉬, 우리들의 경우에 여성이면 나샤 아가 붙고요. 중성이면 나쉐 하면서 예가 붙습니다. 당신의 또는 당신들의 것할 때는 남성 단수형이 와쉬, 여성형은 와샤, 아가 붙고요. 중성형은 와쉐 이렇게 됩니다. 이 내용도 여러분들이 꼭 표를 함께 보면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